안녕하세요. 제 11강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어떻게 했는가? 최근 현대사죠. 우리 민주화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어땠는가라는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광주 민주화운동 전까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얘기를 최기업 교수 경험을 함께 얘기하면서 듣는 여러분들이 실감날 수 있도록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같이 하니까 듣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상당히 실감나게 듣고 좋은 반응을 보여서 그 얘기를 같이 해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제목을 미국 신식민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시청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야 이거 뭐 신식민지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식민지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강의는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나라들이 어쨌든 식민지 굴레를 벗어나서 독립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주권국가 형태도 있고 유엔도 가입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나라들?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사실 이런 나라들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류 문명의 발상지고 옛날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다 문명국가였죠. 식민지를 확 겪으면서 지금 소위 저개발국가가 되고 있고 식민지를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겉으로 허울 좋은 독립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수탈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선진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나라가 클만 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뭐 그랬죠. 우리나라도 저는 단언컨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때까지 그 이전에 우리 역사는 나는 대한민국을 완전 자주독립 국가로 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도 뭐 미국과 특히 관계에서 한미동맹 관계에서 뭐 군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점들이 많이 있지만 87년 6월 항쟁 이전 같은 경우는 이건 솔직히 자주독립국가로 보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자주성보다는 종속성이 훨씬 많았다. 지금은 뭐 더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자주성을 많이 지금은 우리가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뭐 이승만 대통령이 저항급 발언하면서 1946년부터 분단을 외쳤죠. 남쪽만이라도 빨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자.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자. 자유가 얼마나 좋냐. 지난번 수업 시간에 분단 전후 상황은 이해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 않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단도 감수하고 말이야. 전쟁도 감수하자고 했던 이승만이가 뭘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했나요? 독재만 했어요. 독재만.
6.25전쟁 악용해가지고. 사실 뭐 지난번에 6.25전쟁 얘기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북한이 쳐들어왔고 미국이 유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도 6.25전쟁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제 주장을 주장이 옳다고 100% 옳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20, 30%는 유보했습니다. 그건 왜? 북쪽만을 들어보게.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지. 피고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래야 재판을 하지. 피고 얘기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재판을. 그건 불법이야, 불법. 강제 부인해서 재판정이 세운다고. 하여간에 독재를 했다. 1950년 같은 경우, 1950년 뭐야? 5월 30일 날 제2차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무소속이 거의 3분위가 당선이 됐다. 65% 이상이. 이 3분위 무소속에 당선되신 분들이 보면 전부 분단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 민족주의적이고 좀 진보적인 정당은 못 만들게 하고 탄압을 하니까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저도 뭐 솔직히 국회의원 출마도 해보고 서울시장도 출마도 해보고 그랬지만 요즘은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지.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지. 정말 6.25전쟁만 어떻게 보면 없었으면 우리 민족이 이 당시에 그 국회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희망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평화적인 어떤 이 한반도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였는데 6.25전쟁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52년도에 이승만이가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아니 자기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65%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뻔하잖아. 이게 세상에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의원들 다 잡아 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을 고친 거예요. 국민들 손으로 뽑게 헌법을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또 대통령을 또 계속 해먹으려고 1954년에는 4.45입 개헌이라고 유명하잖아요. 4.45입 개헌. 서울대 수학자, 그 어용 수학자를 불러다가 말이야. 실제로는 통과가 안 됐는데 4.45입이라는 산수 방정식을 도입해가지고 대통령 연임제를 만든 최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다. 그게 이승만이요. 헌법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게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이가 참 어떻게 참 하늘도 무심하지. 야당 대통령 후보들이 다 죽어버려. 신익희 씨도 죽고. 참 이런 일도 참 세계 역사에 드물 거야. 신익희 씨 죽으니까 조병호 씨가 후보는 안 돼. 조병호 씨도 죽어버려. 그래 이제 당선이 편하게 되고 이 당시 이제 조봉암 선생이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선전을 했죠. 그래서 자기 대항마로 조봉암 선생이 등장하니까 나중에 국가보안법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형장 이슬로 보냈죠. 지금 재심해서 무죄 나왔지. 이 당시 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를 그렇게 많이 한 거야. 이기붕이 가서 마산에서 청년 학생들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시위를 하는데 반대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최루탄을 쏴가지고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마산중학교 다니는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그 최루탄에 눈을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은폐하려고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거라. 그런데 그 김주열 그 학생의 시신이 나중에 떠올랐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중학교 3학년 김주열 학생이 눈에 박힌 최루탄을 보면서 또 1987년 이한열 연세대생의 최루탄에 맞아서 피 흘리는 모습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이 지금 같이 떠올라가지고 참 착잡합니다. 우리 역사가. 그 어쨌든 이래서 이 우리 김주열 학생이 이제 고향 전라북도 남원인데
학생의 그러한 참혹한 죽음이 세상에 폭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수들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이승만 물러가라고 대응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계엄 그 당시 송요찬 장군이 계엄 사령관이었는데, 이승만이가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군인들이 중립을 지키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이가 물러나고 하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4.19 혁명은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죽으면서 민주주의를 달성한 첫 번째 혁명이었다. 큰 의미가 있죠. 이거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4.19 혁명을 얘기하면서 솔직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힘을 냈다. 미국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걸 우리는 솔직히 또 인정을 줄 알아야 된다. 아마 미국이 그렇게 세게 나가지 않았으면 이승만이 안 물러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큰 희생 속에서 이승만이가 물러날 수도 있었고.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당시 미국이 순기능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왜 미국은 그러면 이승만을 하야라고 그랬냐냐.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말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 말안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을 몇번 하니까 자만에 빠져가지고 사사건건 미국을 부닥친 거예요. 그 미국을 부닥친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해를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독선적인 자기 노선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생해서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우리 말을 안 듣고 살짝살짝 건드니까는, 그러더니 이것이 또 욕심을 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한다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미국 애들도 움직일 때 보면 꼭막 억지로는 안 해. 어쩔 때는 아니야. 억지로 개입할 때도 가끔 있긴 있는데 하여 어쨌든 여론을 보면서 그 여론에 올라타가지고 미국이 개입을 한다고. 뭐 수많은 뭐 자료들 다 있죠. 뭐 보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승만이 하야를 요구를 하게 되죠. 나중에 또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또그뭐 시신을 저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히게 한 것도 미국 역할이 있었고, 박정희가 했지만은 이런 4.19 혁명이라는 게참 기적 같죠? 어떻게 보면. 미국 역할로 피해가 적었다는 것뿐이지. 어쨌든 미국이 김주열 학생 보고 데모라고 배우조준 건 아니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교수들과 많은 우리 민중들이 참여해서 처음으로 시민혁명을 일궈냈던 게 4.19 혁명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백 명이 젊은 사람들과 시민들이 돌아가시고. 사실은 1945년부터 1950년 6.25 전쟁 진행이 되고 1953년 휴전 협정이 될 때까지 한 8년 되네. 이 8년 동안 사실 특히 38을 인한 남한 땅에서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민족주의 세력들, 진보 세력들 씨를 말려버려. 씨를 말려버려.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4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해가지고 표를 100만 표 넘게 얻으니까 이승만이가 압도적으로 됐지. 왜 주요한 대통령 후보 신익히 다 죽어버리니까 조병호. 그랬는데 그때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사형시키면서 주장했던 게 뭔지 알아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이게야. 평화통일을, 북진통일을 주장해야 되는데 무리하게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정책이고 이 노선인데 이승만이가 항상 주장하는 거고. 사실 이승만은 북진통일 얘기는 1948년부터 계속 그랬어. 그래서 38선을 둘러싸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백선엽이가 개성 함락하고 폼 잡고 그랬잖아요. 이승만이가 시켜가지고. 북쪽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38세에서 수도 없는 전쟁이 있었고 처음에 전면적으로 쳐들어온 건 남쪽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전면적으로 쳐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에 북쪽에서도 주도면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게 사실이고 남쪽에 특히 미국 중심으로 주도면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건 다 사실이죠. 더 중요한 건 1945년 이후에 1953년 휴전협정할 때까지 특히 6.25 전쟁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1948년 분단이 확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 분단에 반대해서 죽었는가. 내가 며칠 전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그 학술 세미나를 하는 그 교수들, 지식인들, 주로 젊은 교수들이던데 이분들 그 발제문을 쭉 보니까 이 내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국가와 내전. 군인은 뭔가? 내전은 뭔가? 많은 학자들이 1945년 이후에 특히 1948년 분단이 되기 전까지 분단 6.25 전쟁 쭉 과정에서 이 내전이죠. 제주 4.3 항쟁도 내전 성격이다. 여수 순천 항쟁도 내전 성격이다. 광주 항쟁도 내전 성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6.25 전쟁도 민족 간의 내전 성격이 강하다. 브루스 커밍스가 한 얘기지만 강정규 교수는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됐지만 어쨌든 이 6.25 전쟁 그 과정을 통해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저항정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 탄압으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우리 남한 민중들의 영혼 속에 민주시민정신이 살아있었다. 그게 4.19 혁명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뭉쳐서 싸우면 정권도 몰아낼 수 있고 미국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걸 입증했던 게 4.19 혁명이었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우리 학생운동이 처음으로 역사를 역사 한가운데서 유대한 역할을 했던 게 4.19 혁명이었고 4.19 혁명이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서도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뭘 했느냐? 평화통일운동을 했죠. 이 분단의 벽을 뚫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평화통일을 하자 우리가. 오라나무로 가자 북으로. 실제 그 당시 대학생들이 판문점으로 쫓아가고 그랬어요. 이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장면 정권이 미국이 그 뭐 제가 미국이 시킨 대로 잘 하는데 너무 무능한 거예요. 너무 무능한 거예요. 입장도 불투명하고 학생들 이런 그 오라나무로 가자 북으로 이 잘못하면 반미 세력들이 잘못하면 완전히 대한민국 여론을 완전히 반미 세력들이 지금 독점하게 생길 그런 위기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런 평화통일운동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 철수라고 그러고 미국 철수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장면 정권이 너무 신사적으로 하니까 미국이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미국 외교부에서 공개된 외교 문서, 그 당시 뭐 회고록 이런 데 즉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지원해서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장면 정권 가지고는 이 평화통일운동, 이 진보적인 운동, 반미운동 이걸 억제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래 미국 CIA가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 그 쿠데타 음모를 꾸밀 때 같이 역할했던 게 박정희였고 김정필이었다. 여기 보세요. 알렌 덜레스. 미국 그 당시 CIA 국장입니다. 1960년 미국 CIA 국장이요. 미국 CIA 국장인데 CIA가 어딘지 아시죠? 미국 중앙정보부. 그 당시 그 사람이 쓴 회고록에 보면 5.16 군사 쿠데타는 미국 CIA 대외 활동 과정에서 가장 성공한 작전이었다. 본인이 당사자가 인정을 당사자. 미국의 모든 중요한 그 외교 문서는 20년 후면 뭐 이렇게 일단 밖으로 이렇게 내놓기는 해요. 그러다가 30년이 지나면 책으로 만들어서 미국 대외 관계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밝혀도 그러는데, 물론 100% 발표하는 건 아니야. 선택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예가 될 만한 그런 사항들, 미국 국익에 아직도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문제들은 다 삭제하고 내보낸다고. 그 한계 내에서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 제가 확인한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없는 부분들은 알렌 털레스 같이 이렇게 양심적인 인사, 물론 이 친구가 양심 서는 건 아니야. 폼 잡고 쓴 건데,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대한민국 관계를, 미국과 대한민국 신식민지적 관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주실 수 있다.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이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한 연구도 내가 볼 때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 특히 말기, 그 죽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핵을 만들려고 했던 거, 왜 핵을 만들려고 했는가? 이유락을 왜 북을 보냈는가? 진짜 쇼였는가? 또뭐 다른 게 있었나? 이 부분이 좀제 개인적인 연구로는 좀 남아 있어요. 뭐그 나머지는 그 분명하지. 뭐 일본 육산하고 만주에서 관동군 장교하면서 동적군들 때려잡고, 그리고 일본이 망할 것 같으니까 뭐 자기가 독립군 한 것처럼 탈영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광복군 비슷하게 이렇게 자기를 위장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해방되고 이러고 보니까 형님들 다 선후배들 남쪽에 다수 세력을 잡고 있거든. 남무당이 완전히 다수파거든. 완전히 그냥 진보 세력이 그냥 세상이 된것 같거든. 이러니까 이제 남무당의 핵심 멤버로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그4.3 제주 아니 4.3 여수 순천 항쟁 때그 이름이 나와버린 거 아니오. 그때 이제 뭐 박정희가 자기 동료들 이름을 싹 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간 백선엽이가 봐준 건 사실이요. 백선엽이가 봐준 건 사실인데, 뭐 그렇지 않고 뭐 맞았다는 설도 있는데, 뭐 이건 별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간에 미국의 그 당시 CIA 국장 알렌 덜레스가 고백하듯이 1960년 그 상황, 일개 중대 병력 훈련하는 것도 미국에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박정희, 김종필이가 미국의 허가 없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4.19 혁명 후에? 지금 민주주의 잘하고 있는데, 100%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어요? 여기에서 이견 있어? 전두환도 아마 이견 얘기 못할 거예요. 전두환 부인도 그렇게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결정적 증거가 있죠. 그 이때, 이 해방 외에 미군정에서 어떻게 이승만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분단이 되고, 뭐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야. 세상이 다 인정하는 거고, 이승만. 그건 뭐다 그때 다 눈으로 보고 다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부터 이제 베일에 싸기 시작한다. CIA가 한 거니까, CIA. 미국 국무성이나 주한미 대사는 겉으로는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를 하냐, 나는 반대한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놓고, 그 당시 대한민국 군인들이 작전 지휘권이 미국 사령관에 있으니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간다고. 어이, 어이, 미 사령관, 지금 저 박정희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한국 군들끼리 싸우면 큰일 납니다.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런 식. 그리고 실제 작업은 CIA를 통해서 다 하고 있고. 이게 많은 그 역사학자들과 또저 주장이기도 하고, 뭐 수많은 그런 근거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때, 물론 마찬가지로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전략이 관철이 되면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왔다. 근데 뭐 박정희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뭐 능력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 같다. 특수한 사람이었다. 상당히 뭐 머리도 좋고.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혁명공약도 발표고 뭐 그랬는데, 반공을 국시로 한다 그랬지. 반공을 국시로. 어느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가 뭘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그 나라의 첫 번째 강령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뭘 하겠다고 그래야지? 하다못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그래야지. 반공을 국시로 해? 너 반공 안 했나? 6.25전쟁 때 반공 안 했어? 북한 공산당하고 수도 없이 싸우고 많이 죽였는데. 어쨌든 그래놓고 또 뭐 민정 이양하겠다고 그러고 정치 않겠다고 그러더니 또 정치했죠. 그러니까 박정희 이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승만 박정희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머리에 박혔을 것 같아. 이승만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면서 헌법 고치고. 박정희는 쿠데타 하자마자 그 젊은 사람이 말이야 민정 이양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는 정치 않겠다고 그러고 뭐 불행한 군인은 나라 끝나듯해 이러면서 이제 이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또 뭐 많은 사람들 저 노동운동 탄압하고 방공법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보내고 어쨌든 윤보선으로 선거해서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는데 방공을 국시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정희가 제일 많이 악용했던 게 북한이 언제 쳐들지 모른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북한도 실수했고 또 뭐 그 당시 김일성 그 당시 주석이 이후라기한테 이후라기 한 얘기니까 1968년에 박정희를 죽이려고 우리가 사람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 뭐 좌익 맹동주의자가 했다 사과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울진 삼척에 무장봉기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뒤로부터는 뭐 완전 이제 뭐 대한민국이 병영 국가로 변해버린다. 대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군사훈련하고 일반 국민들 맨 반상회고 민방위도 만들고 뭐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뭐 여자들 다리 채고 양희은의 아침 이슬 노래도 그냥 금지되고 송창식 뭐 이장희 신중현 뭐 이미자 노래 뭐 엠마 노래 다 그 500여 곡이 금지곡으로 이게 문화 완전히 암흑기였지 문화 암흑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두환 박정희 때 대한민국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와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예민하게 정비된다. 1980년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확장이 되면서 자유와 인권이 확장이 되고 문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검열이 없어지면서 대한민국 문화 예술 수준이 지금 세계 정상으로 올랐잖아요. 대한민국 문화 예술이 이렇게 세계 정상에 올라온 결정적 이유가 1987년, 1980년 광주 민중 봉기를 통한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사실 1980년 6월 항쟁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4.19 혁명부터 이어진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면면한 역사 속에서 폭발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은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한 청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기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하고 돌아가셨죠. 이름하여 전태열사죠. 11월 13일에 지금 지난주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가족들하고 전태일 기념사 앞에 사람들 불러다가 훈장을 줬어요. 훈장도 아주 그 큰 훈장을 준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대통령이 노동운동 하신 분을 노동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전태일 열사를 훈장을 준 건 처음이다. 노동 존중의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걸로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전태일 열사가 살아 있었다면 특히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후에 전태일 열사의 새로운 분신으로 온몸을 불살라서 이 땅의 노동자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이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신 이소순 여사예요. 저도 잘 알고 뭐 존경하고 내가 밥도 얻어먹고 요리 음식도 좋으셔 그런 분인데 이 전태일 열사나 특히 이소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저는 그 훈장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태일 열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전태일 열사가 그 당시 물론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 힘든 아주 악독한 근로 조건 속에서 전태일 열사도 고생하고 참
어려움 속에서 노동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 청계천 그 봉제 공장에서는 그래도 노동자들 중에서는 월급이 제일 많은 재단사였다고 재단사. 그 월급 좀 받은 거 가지고 날마다 풀빵 사주고 그러잖아요. 저축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다 동료들한테 쓰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싱사 시다들의 고통, 어린애들 자만원 약 먹고 각혈하고 폐병 걸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로기준법을 노동법을 공부했는데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두껍고 그 당시 무슨 노동법 책이 없었어요. 내 기억으로 노동법이라는 이 법이 노동자들이 알기 쉽게 나온 게 1980년대야. 1980년대 아마 중반쯤 나왔을 거예요. 중반쯤. 제가 1979년, 81년 노동운동 처음 시작할 때도 법전이었어. 법전.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 노동자들이, 당사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나 설명서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대학생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던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바꿔졌냐. 지금 청계천 가보십시오. 그 당시까지 심하진 않지만 질적으로 큰 차이 없다. 그럼 솔직히 전태일 열사가 계실 때 비정규직이 있었어요? 비정규직 제도가 있었습니까? 이 노동자들, 이 직장인들에게 비정규직 제도라는 건 이건 아주 이건 그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적 존재. 정리해고 제도가 있었어요. 정리해고 제도. 마음대로 정리해고 시켜. 물론 뭐 중소기업 사업장이야 마음대로 정리해고 시켰지만 법으로 보장된 정리해고 제도는 없었죠. 그때도. 노조가 없는 사업, 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으로 정리해고가 물론 뭐 그냥 비일비재 했지만 전태일 열사 시대 때도 어쨌든 비정규직 제도는 없었다. 물론 전태일 열사 시대 최저임금 제도 이런 거 없었지. 전태일 열사 시대 대기업 노동자들 지금처럼 월급 많이 받지 않았죠. 물론 전태일 열사가 싸웠던 그 시대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동운동 헌상했을 때 질적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 존중에 대한 공약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이 됐느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택배 노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 상태라 전쟁 상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근로기준법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업장 중에서 근로기준법 지키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내가 알기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업장 사장님들 안 지키려기보다도 못 지키려는 측면도 있다는 걸 알아요. 어쨌든 결과는 그렇다.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난 알아요. 어쨌든 대기업들 중심으로 대한민국 수출 경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1997년 국가 부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진짜 중소기업 하기 힘들어. 벤처기업 하기 힘들어. 근로기준법 지키기 힘들어. 압니다. 어쨌든 결과는 그렇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 혹사하지 말라. 노동법이 너무 어렵다. 뭐.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전태일평전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전태일평. 전태일평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착해지고. 조정래 변호사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뭐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하루 노동시간이 14시간, 15시간이었으니까 요즘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자만한 양복도 있어야 되고 급여도 뭐 너무 적고 하여간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노예화시키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건 사실이고 어쨌든 그 대한민국 노동운동이라는 게 일제 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면면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져오고 해방 후에는 지하에 있던 그런 노동운동 세력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한 달 만에 전국 노동자 평회라는 조합원들 한 5만 명 되는 그런 노동자 조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남노당과 연계되면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맹동적인 투쟁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그랬는데 또 이런 것들이 6.25 과정에서는 완전히 거의 노동운동이 전멸되고
그래서 실제로 전태일 선배가 계실 때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없었죠.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이제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자생적으로 태동이 시작한 게 70년대 섬유전자산업. 전태일 선배 돌아가신 후에 70년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운동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대기업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 공개주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들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도 대한민국 노동자들 절대 다수 90% 이상 노조가 없죠. 비정규직 특히 힘들죠. 중소기업 힘들죠. 하여간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선배의 그 헌신적인 죽음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는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특히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을 통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데 죽음으로써 헌신하면서 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뭔가냐. 이런 식으로 박정희 시대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저임금, 저고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수출 주도 경제를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나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임금, 저고가 없이 박정희 경제 건설은 불가능했죠. 그리고 박정희 경제 정책이 위험한 게 많이 있었고 박정희가 청년 결백하다고요? 박정희처럼 돈 많이 먹은 대통령도 없었어 지금까지. 이명박보다 더 많이 먹었지.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박정희라는 사람이 박동선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 미국에서 하도 간섭이 심하고 그러니까 박동선 사람한테 달러를 주어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그거 가지고 청문회 했잖아. 그 청문회에서 나온 프레이저 보고서 미국은 청문회를 검사들이 와서 합니다. 검사들이 직접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유명해요. 그때 김영웅이라는 사람하고 이우락의 아들 두 명이 비공개로 증인으로 나갔다고 그 당시에 청문회 때. 그 난 프레이저 보고서 보면 다 나와. 그 당시 이우락이가 이제 박정희 이제 유신헌법 할 때 중앙정보부장이었잖아요. 미국 CIA 끈아프란 설도 있어 이우락이가. 대한민국에서 CIA 국장 뭐 다 미국 날마다 CIA 한국 지부장하고 날마다 술 먹고 놀고 만나니까 뭐 끈아프란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우락의 아들이 그 당시 미국 상원 청문회에 끌려간다고 강제 구인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자기 말로 걸어갔지. 이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다 나와. 그 자리에서 이우락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한테 다 확인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박정희 돈이 있다. 근데 박정희가 청년 결백하다고 그래. 지금 저 특히 태극기 부대 사람들 보면 박정희처럼 청년 결백한 사람이 없었대. 어쨌든 이러한 그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권력을 유지해 가다가 이제는 또 박정희도 이승만처럼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려고 삼성계열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삼성계열 반대되면서 조금 했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계열도 마음에 안 차가지고 했던 게 유신헌법이었죠. 유신헌법. 그 삼성계열 하기 전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1971년 대통령 선거인데 그 당시에 김대중 씨가 야당 후보로 나왔었어. 내가 또 유세도 직접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린 나이지만 그 당시 김대중 후보하고 박정희 씨하고 붙었는데 뭐 결정적인 무슨 저 아직 그 분석 결과가 물증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쭉 정황을 보면 부정선거만 하지 않았다면 박정희가 이겼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 김대중이가 이겼다. 죄송합니다. 이때 박정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삼성계열을 준비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야, 이게 선거에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인구가 훨씬 많거든. 야, 이거 지역 감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깨우쳐 나가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지역 감정 아니야, 지역 감정. 분단돼 있는데 또 우리끼리 동서 쪽으로 좀 동서로 분단돼 있고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깨기 위해서 평생 싸우다가 돌아가셨지. 경상도, 전라도. 선거 때 되면 경상도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 찍고 전라도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 찍고. 이게 무슨 선거예요, 이게 무슨 선거냐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 투표 성향이 비슷했어. 수도권과 중부권이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 성향이 강했고 다 야당 지지 성향이었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상도 같은 경우가 일본 놈이 물러가고 분단을 시키려고 그럴 때 분단에 남쪽만의 나라를 먼저 세워가지고 단독 선거하고 분단을 시키려고 그럴 때 미국하고 이승만이가 가장 그 분단 미국 분단 정책에 가장 세게 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경상도였어요. 분단에 반대해서 목숨 걸고 빨치산 했던 사람들도 경상도 지역이 많았고 물론 전라도도 있었지만 전라도도 셌지만 이런 식으로 경상도 전라도 민중들은 야성이 무지개 강했어. 야성이 야당 잘안 찍었어. 그런데 이걸 박정희 씨가 전략적으로 바꿔치기 한 거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깔고 부산까지 쫙 깔고 호남고속도로는 그때 없었지. 경부고속도로 딱 4차선 깔고 호남고속도로는 2차선으로 나중에 깔았지. 2차선으로. 제가 그때 추석 때 호남고속도로 타고 제가 그때 아버님이 익산에 사셨는데 그게 한번 가려면 13시간, 14시간 걸렸어. 너무 밀리니까 포기하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내려서 배드민턴 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차가 움직일 때그 라면 끓여 먹다가 막 타고 배드민턴 치다 타오르니까 더 늦지, 이제 더 늦어, 출발이. 이래가지고 17시간씩 걸릴 때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울산, 부산, 창원 뭐 공업단지 지역으로 뭐 의미도 그쪽이 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뭐저 목포나 군산 같은 경우가 일제 때는 큰 항구였잖아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공업단지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경상도 중심으로 공업단지를 만들어 간다. 예산도 그쪽으로 배정하고. 그게 결정적이지. 경부수도로 탁 깔면서 그냥 촥. 그다음에 이제 뭐 육사? 육사 들어가서 스타 달라면 전라도 출신도 거의 불가능하죠. 토커니즘을 해가지고 전라도 너희들도 목숨 걸고 노력하면 될 수도 있어. 한두 명 시키지. 실력으로 안 된다고 전라도. 그 다음에 공무원들 승진 안 되죠. 제 선배들 보면요.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하숙도 안 시켜줬어. 경상도 주인들이. 뭐 알바는 물론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 신문 보고 이렇게 가정교사로 딱 가면은 저 전라도 사람은 딱 잘렸다. 삼성그룹? 대학교 졸업하고 삼성그룹 전라도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 나중에 1971년도 대통령 선거 때그 당시 동문과 나온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국회의장이 이효상이라는 국회의장이 대구에서 박정희 지원 유세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경상도 사람이 쌀이라면 전라도 사람은 쌀로 뉘다 그래서 쌀로 뉘뉘뉘 골라내야 된다. 그 당시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어린 나이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전북 대학생들은 데모를 그 당시 안 했다고. 전북 대학생들은 4.1부 때좀 했나? 그 당시 전북 대학생들이 별로 데모 안할 때예요. 학생운동이 서울 중심으로 되고 싶다라고. 그때 전북 대학생들이 데모했다고. 이유상이가 경상도가 쌀이라면 전라도는 쌀로 주라 그러니까. 기억이 생생해네 어렸을 때가. 이래서 이제 지역 감정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됐다. 제가 언제야? 95, 6년경에 강연을 하러 대구를 내려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갑자기 택시 기사가 그래. 뭐 다른 얘기 하던 끝에 김대중이를 막 욕하더니 김대중이가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먹을 놈이래.
그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 이런 지역 감정을 정치적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장기 집권해서 만들어낸 것도 박정희였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양변에 빠지면 지금 선거면요. 지금 사실 경상도 분들이 지역 분들이 이 전라도 사람들보다 이 통계를 내보면 인구가 두 배가 많아요. 유권자가 두 배가 많다고. 사실 울산과 창원은 지금 GDP도 4만 달러지.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TV나 TV 드라마나 영화 보면 욕하고 다니고 깡패하고 양아치 짓거리하고 사기꾼 조폭 다 전라도 사투리 썼고. 결정적인 게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때 전라도 광주 민중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이었죠. 이러면서 이제 지역감정이 아주 노골화되고 오히려 전두환 때 와가지고 지역감정이 더 고착되어버려요. 제가 박정희 씨가 유신헌법을 발표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대학교 시험 보려고 그 당시 일사 시간에 이제 우리가 헌법을 배우니까 저희들은 대학교 시험 볼때 일사 시험 봤거든. 애비고사 한달 남기는 상황이었는데 헌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 우리가. 근데 갑자기 1972년 내 지금 날짜도 기억에 72년 10월 17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유신헌법을 발표하는데 그 당시 헌법에 의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국회의 인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인준을 받아야 될 국회를 해산해버리더라고. 해산해버려. 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쿠데타인데. 그러더니 무슨 또 정당을 해산해. 대학교 문을 닫아. 이건 초헌법적이다. 그러면서 유신헌법을 발표해. 유신헌법을 발표하는데 보니까 대통령 임기가 무한이야, 무한. 한 번에 6년 하고 계속 줄 때까지 할수 있어.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의 의사한 데서 뽑아.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대법원장을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긴급조치도 선포할 수 있고 긴급조치가 쉽게 해서 계엄령이요. 서울에 긴급조치 선포하면 서울 계엄령 선포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국민투표는 절차를 밟아야 될거 아니에요.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투표를 12월 21일 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했는데, 10월 17일 날 발표하고, 한두달 가까이 동안 이제,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오만 짓거리를 다한 거야. 그때 유신헌법 그 조항을 보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이나 주장을 하면 7년 이상 징역이었어. 찬성 반대 말로 대모 말을 필요도 없고. 야 이거 보고 그때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생각했어.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공부를 했거든. 배웠고 그 당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서클 활동도 많이 했고 장준하 씨가 낸 사상계란 책도 보고 그 당시 동아일보는 이제 야당지로서 민주주의 투쟁했죠. 동아일보 1974년 그 백지 광고 사건 유명하잖아. 동아일보 사설도 보고 그럴 때라 적어도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 상식이 있었다고. 그래서 참 울분에 차가지고 어떻게요? 대학 가려면 유신헌법 다시 외워야지. 유신헌법 다시 또 외우고 있는데 옛날 거다 제끼고 학교 운동장에 전주시 통반장들 다 데려다 놓고 이 전라북도에서 이 전주고등학교 운동장이 제일 커요. 엄청 커. 중학교 없어져가지고 불나가지고 엄청 큰데 지지 대모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떠들면서 공부하는 학교 옆에서 시끄러 죽겠는데 그걸 보고 그냥 화가 안 나요? 울분이 안 터져? 그러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뭐 어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유신헌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면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있으니까는 전주 시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싹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전주시청에서 종합경장까지 유신 지지 대모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봤는데 그걸 보고 애들 얘기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속았다고 그러더라고. 선생님들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2kg 유신헌법 뒤지. 그때 이제 우리는 예비고사 한 달, 대학 예비고사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야, 우리 이제 죽자. 뭐 대학 가면 못 오냐? 대한민국이 망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막, 대한민국 내 조국이 망했는데, 민주주의가 망했는데, 대학 가면 못 오냐? 이거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대학교도 문 닫고, 서울의 대학생들도 다 문 닫아버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자가 누가 있느냐? 4.19 혁명,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 유소년, 뭐, 그 뒤로 쭉는 학생운동 있었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라도 일어나자. 지금 대학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내 하숙방에서 독립운동 한 영화는 보고, 이제 담요 쳐놓고, 반파쇼 선언문도 쓰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차 개혁이 실패를 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12월 21일 날 국민 투표를 했는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95% 참석에, 뭐 90몇 프로 찬성했다는 거요. 이게 공산당이 하는, 공산당 독재에서 하는 선거지, 이게 뭔 선거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 당시 상황에서? 12월 22일 날 대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방공문실, 전주경찰국 방공문실 가서 날 세고 조사받고 얻어 터지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징계만 당하고 감옥은 뭐 안 보내더라고. 그렇게 되면 또 뭐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양이 커서 그런지. 어쨌든 박정희는 이렇게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부터 이제는 폭력을 통해 가지고 긴급조치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건이 터지는데 긴급조치를 9호까지 해서 9호까지. 마지막으로 긴급조치 7호와 최기업인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많이 돼서 나중에 제2강 때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통해서 1호에서 9호까지 계엄령 같은 긴급조치를 통해서 자기 정권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또 대통령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과한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특히 미국의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박정희는 위기에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초등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가장 타락한 현장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준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박정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999 대통령이다. 뭐 경제 부분에서 일정한 게 인정할 거 있습니다. 나는 경제 부분도 잘못된 게 더 많다고 보는 분이야.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로 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헌신과 봉사로 우리 특히 부모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그 높은 교육열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유신헌법의 종말 박정희의 죽음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